이번에는 RSV2로 촬영한 결과물을 스마트폰 또는 PC로 전송해서 이용을 할수 있는 기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폰으로 보내기 또는 컴퓨터로 보내기 메뉴는 재생하면 재생 메뉴 첫 번째, 두 번째 메뉴에 위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RSV2에서 사진을 선택해서 보낼 수도 있고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선택할 수도 있는 메뉴가 위치하고요. 최근 한 장의 이미지, 복수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와이파이 연결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NFC를 지원하는 카메라의 경우는 NFC의 터치 기능을 이용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으로 지금 RSV2에 5장의 최대 화질로 촬영된 결과물을 보내놓은 상태인데요. 전송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보여집니다. 근데 스마트폰에서의 이용을 고려해서 와이드 화면을 1920 1080 이하의 이미지로 전송을 하기 때문에 속도는 상당히 빠르지만 이미지는 좀 리사이즈가 다소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갤러리를 통해서 방금 촬영된 결과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다섯 장의 이미지들이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대2 중임비의 이미지는 가로 1660 곱하기 1080의 정도로 저장이 되었는데요. 충분히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에서의 활용 정도에서는 충분한 해상도가 된다고 볼수 있고요. 역시 스마트 기기로 전송이 됐기 때문에 SNS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파일 쉐어가 편리한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